그래서 준비한 지창욱의 매력탐구 키워드 토크. 이 모습마저 화보인 그가 뽑은 첫 번째 키워드는 잘생겼다. 지창욱 외모탐구. 솔직하게 OX로 답해주세요. 네. 내가 자신 있는 곳은 외모다. 아, 너무 겸손한 거 아니에요? 글쎄요, 사실 제가 막 그렇게 막 외모가 자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신 있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요즘에 너무 다들 잘생기셔서. 정말 이러기 있기 없기. 그럼 최고민하면 누구라고 생각해요? 주진모 선배님이요? 요즘에 같이 촬영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너무 잘생기셨어요. 여러분도 인정하시죠? 거울을 자주 보는 편이다. 거울을 현장에서 거의 안 봐요. 하지만 인터뷰 중 계속 거울을 보던 지창욱 씨 딱 걸렸어요. 역시 꽃미남과 거울은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나 봅니다. 거울 왕자 지창욱의 매력 탐구 두 번째 키워드는 딱 맞춤 지창욱 이상형 찾기. 섹시한 여자, 청순한 여자. 섹시한 여자요? 얼굴 예쁜 여자, 몸매 좋은 여자. 얼굴 예쁜 여자요. 엄마처럼 포근한 연상, 귀엽고 애교 많은 연하. 귀엽고 애교 많은 연하요. 슬림한 여자, 통통한 여자. 통통한 여자요. 쿨한 여자. 바라는 게 많아도 너무 많으시네. 지창욱 씨는 욕심쟁이. 우후후. 네, 그렇게 되네요. 되게 극단적이네요. 사실은 좀 얘기가 잘 통하는 여자가 제일 좋아요. 좀 코드도 잘 맞고 얘기도 좀 잘 통하고 뭔가 같이 얘기를 하거나 같이 무언가를 했을 때 서로가 너무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이런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어딘가에 있을 나의 이상형님, 네, 언젠가 만난다면 정말 잘해드릴게요. 네, 빨리 저에게로 오시기 바랍니다.